무면허 운전에 2인 이상 탑승, 음주운전까지. 거리의 무법자로 불리는 전동킥보드. 시민과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험하죠. 빠른 속력으로 다녀올 때는 상당히 위협을 느껴요. 이어폰을 끼면은 안 들리거든요, 오는지. 그럴 때 갑작스럽게 오면은 놀랄 때도 많고. 킥보드를 헬멧 없이 그냥 위험하게 두 명이서 타는 분들도 있고 세 명까지 가가지고 좀 위험한 거 같기는 하더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의 편리성은 무질서한 주차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너무 쳐 있거나 못 가게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자리도 있고 막 그래요. 최근 5년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5배 넘게 증가했는데요. 이용자들의 안전 불감증과 미비한 제도가 맞물린 결과. 제도적, 법적 정착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안전과 미래 비즈니스라는 두 마리 토끼를 이 PM에서 다 놓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법 마련에 분주한 지자체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공유 경제의 상징에서 도심의 골칫거리가 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해 봅니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노부부가 고등학생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서 부인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고등학생이 몰던 전동 킥보드가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뒤에서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부인은 사고 발생 9일 만에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당시 중상을 입은 남편은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현재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년대 분들을 보면, 뒷모습을 보면 저도 어머님이 아니신가? 계속 일상 중에 어머님 생각이 다 나고 있죠. 당시 사고와 수사 상황을 자세히 듣기 위해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면허도 없이 뒤에 친구를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운행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이 사건 도로를 운행을 하면서 이 직선 주로를 그대로 속도를 높여서 질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방 주시 그리고 안전 운전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을 하였고 이제 마침 자전거가 해당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서 진입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속도를 감속하는 등 정상적인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대로 보행자 전용 보도로 침범해서 그 보도 위에 있었던 피해자 부부를 뒤에서 그대로 충격했던 사고였습니다. 경찰은 사고 장소인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에게 무면허 운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업무상 과실 치사 그리고 치상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와 또 무면허 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을 해서 본 사건을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해당되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하고 안전모 미착용, 차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주행, 2인 이상 탑승, 음주운전 등은 모두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그런데 주행 중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사고일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범칙금만을 부과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고를 발생하게 되면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 대해서도 최대 3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대학원생 유시영 씨. 평소 차를 타기엔 애매한 거리를 이동해야 할 때 공유 전동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몇 달 전 이곳에서 전동 킥보드로 주행하다가 황당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킥보드를 대여를 해서 이동할 때 처음부터 조작감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핸들이 오른쪽으로 좀 쏠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하다 싶어서 속도를 줄이면서 가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그냥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만약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상황. 킥보드 핸들이 파손되면서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진 류시영 씨는 발꿈치와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고 고관절과 허리 통증으로 약 3주간 치료를 받았는데요. 대여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 본인 스스로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구하러 다녀야만 했습니다. 업체 측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고가 난 뒤에 연락받은 거라곤 뭐 정확한 증거를 수집해서 제가 제출하지 않으면 그냥 키보드 분석해서 자체적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는 막 나고 있고 아픈데 계속 여기 CCTV 찰주려고 계속 전화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처리를 했었던 거라서.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제도적 문제점도 깨닫게 됐습니다. 일단은 공유 킥보드라는 것 자체가 그 위치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속도가 전동기이기 때문에 인도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차도로 가자니 차도에서도 사실 충분히 킥보드가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예 속도를 제한 속도를 좀 낮춰서 인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던 아니면 자전거 도로를 조금 확충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던 어떠한 키보드로서의 애매한 위치를 좀 재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건 2018년부터. 단거리 이동의 편리함을 제공하며 빠르게 인기를 얻었는데요.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국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수는 2020년 약 7만 대에서 2023년 29만 대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차로 타고 가기에는 가깝고 걸어가기에는 먼 애매모호한 라스트 1마일. 그 1마일을 메꿔주는 친환경 이동수단입니다. 가볍고 주차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라스트 1마일을 채워주는 이 친환경 이동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명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다가 차량에 치이고 신호를 위반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다 목숨을 잃고 위태롭게 대로를 가로지르다 뺑소니까지. 개인형 이동장치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400여 건에서 2021년 1,700여 건, 지난해 2,300여 건으로 최근 5년간 5배 이상 늘었는데요. 부상자 역시 비슷한 수치로 증가하고 사망자도 2019년 8명에서 2021년 19명, 지난해 24명으로 3배 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유형별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사람과의 충돌 사고가 46%로 가장 많았고 차가 42.7%, 단독 사고가 11.3%로 집계됐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에는 일단 구조적으로 차체가 작다라는 점, 그리고 바퀴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작은 굴곡이나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단독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면허가 있어야지 운전을 할 수 있지만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운행을 하고 있고 한 명이 탑승해도 불구하고 두 명, 뭐 세 명, 네 명까지도 탑승해서 운행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다 보니까 그만큼 사고의 위험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문제도 심각한데요.
서울시 강남구의 전동 킥보드 견인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강남구에선 4개의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가 약 7,500대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유동 인구가 많은 만큼 전동 킥보드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도 많은 곳입니다. 저희가 9월 1일부터 예. 집중적으로 순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화전이나 지하철 출입로 예. 절대 금지 구역 위주로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무단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 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 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6곳은 즉시 견인구역입니다. 단속요원은 불법 주차된 전동 킥보드를 발견하면 QR코드로 킥보드 업체와 정보를 인식한 다음 견인 트럭에 옮겨 싣는데요. 강남구에선 단속요원 두 팀이 매일 최소 200건가량 거리 곳곳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그 다른 구에 비해서 민원 양도 많고 해서 저희가 직접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9월 말 현재 6,500대 정도 견인을 했고 연말까지 하면 만 대 가까이 할 것 같습니다. 견인된 공유 전동 킥보드는 강남구 견인 차량 보관소 한편에 마련된 장소로 옮겨집니다. 대여 업체는 견인료 4만 원과 30분당 700원씩 부과되는 보관료를 내야만 전동 킥보드를 찾아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사업자는 해당 비용을 킥보드 이용자에게 청구해 또 다른 민원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은 대행업체에다가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 거기 대행업체에서 사용자들한테 강제적으로 돈을 인출해 가요. 4만 원씩. 그래서 저희가 견인할 때는 대행업체하고 관계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용자한테 전가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애를 좀 먹고 있습니다. 멋과 맛의 고장으로 알려진 전주시. 700여 채의 한옥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한옥마을로 유명한데요.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한옥마을과 주변 관광지를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관광객도 많은데요. 이 때문에 인근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킥보드 방치 문제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위주로 전동 킥보드 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인 1조로 구성된 안전지킴이단은 인도나 차도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발견하면 사진을 찍은 다음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은 곳으로 전동 킥보드를 이동 주차합니다. 여기가 지금 네. 바로 옆에 네. 한옥마을이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아. 한옥마을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관광지 주변이라서 좀 예. 한옥마을 안에는 별로 많지를 않은데 예. 주변에는 좀 다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업무는 업체나 시청에서 조치나 견인을 할 수 있게 전주시 킥보드 관리 채널에 신고를 합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하기 전에는 굉장히 정말 시내 가는 곳마다 위험하게 많이 방치되어 있었는데 노인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걸 젊은 사람들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접수된 건에 한해서 단속을 시행해서 2시간 이내 이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저희가 견인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견인된 장치를 다시 받아가시려면 부과된 견인료를 납부하셔야 다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65곳에는 스마트 PM 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일반 거치대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안에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충전 단자가 있어서. 아, 충전 단자. 네네, 여기에 이제 이거 전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킥보드를 가지고 와서 거치를 하게 되면은 충전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전주 시내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뿐 아니라 이용하지 않은 시민도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연계된 앱에 주워 심기를 통해서 거치대로 옮길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소소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여기 어플에서 보시면은 보라색 원이 이제 제가 주워 심기 할 수 있는 반경이고요. 이 반경 내에 이렇게 먼저 내 주변에 방치된 킥보드 지도가 나타나면 그곳으로 이동해 방치 킥보드인지 확인합니다. 아, 이거 지금 현재는 불법 주정차 상태입니다. 킥보드를 그냥 이동시키려고 하면 경고음이 울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앱 안에 있는 카메라로 킥보드 QR을 촬영하면 잠금이 풀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로 QR코드 스캔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다음 3분 안에 가까운 스테이션으로 킥보드를 끌고 가서 주차를 하면 됩니다. 어플 내에서 이렇게 완료 문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거치하는 순간? 네네, 거치하는 순간.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은 룰렛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1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 룰렛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고요. 최대 3000포인트? 네네, 여기서 돌리면은 아쉽게도 300포인트. 편의점, 그리고 뭐 빵집도 되고요. 킥보드를 정리하며 돈도 벌 수 있는 스마트 거치대는 올바른 주차 문화 형성을 돕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선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차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속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아직 일관되고 명확한 법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서 과실 비율도 전동 킥보드가 보다 더 높게 측정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법원 판례에서도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자전거 등이 아니라 자동차 등으로 분류해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에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하기에 앞서서 관련 법 규정 자체를 개정을 하고 그리고 제도를 개선해야지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최고 속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제한 속도는 시속 25km. 반면 일본은 도로에선 최고 시속을 시속 20km, 보도에선 6km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도시마다 다르며 시속 16km에서 24km 수준. 독일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는 시속 20km로 제한돼 있습니다. 외국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면허가 없더라도 속도를 조금 더 낮추는 방안이라든가 좀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들을 좀 판단을 하고 좀 도입을 하는 게 어떨까. 아시아 중에서 우리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20km를 준수하고 있지만 보도를 통행할 때는 6km로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을 등록제로 전환. 일정한 요건을 갖춰 관할 관청의 인허가와 제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업은 지금 통신판매업 신고만 한 신고제이기 때문에 등록제로 해서 저희가 일정한 요건을 심의해서 등록을 하고 이제 이러한 일이 있으면은 이제 허가 취소 등의 조치 내지는 뭐 일정한 과태료라든가 이런 걸 업체에 직접 부과하는 식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전문가들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법 제정도 시급한 중요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한 챕터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PN 관련 규정을.
그러면 전동 킥보드도 PM의 한 종류니까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또 전동 휠, 전동 스쿠터 같은 거, 또 이상한 개인용 휴대장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다 집어넣어서 여기에 규정에 맞춰서 하면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준한다 이런 것까지 필요 없죠. 면허도 여기서, 수료증도, 또 양형 기준도 여기다 만들고. 국회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했던 홍기원 의원은 당시에 통과시키지 못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습니다. 먼저 개인형 이동수단이 무엇인지 개념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또 어떻게 관리할지, 주차는 어떻게 할지, 어디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할지, 이거에 관해서 규율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자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어떤 일들을 준수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와 지자체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대여 사업자의 운전 자격 확인을 의무화해 사고를 예방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 각 지자체는 이 개인형 이동수단을 활성화하는 조례 또는 주차나 전용 도로에 관한 그런 편의시설 확충 이런 것들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고요. 5년마다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역시 자동차처럼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교통수단임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과 함께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1, 2, 3학년들은 아직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가 안 돼 있으니까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한 거예요. 해당되는 고등학교에 뭐 관련 협회, 관련 지자체, 경찰서, 시민단체 이런 데가 모여서 운동장으로 가서 전동 킥보드 가지고 교육을 시켜주고 그 자리에서 시험을 봐서 수료증을 주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게 자전거 쪽에 가까운지 원동기 장치에 가까운 건지, 그리고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라면 거기에 따라서 자전거 쪽에 가깝다라는 규제를 좀 완화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원동기에 가깝다라고 하면 규제를 좀 더 강화하고 명확한 제재라든가 규제가 이루어진다라면 조금 더 빠른 시일 안에 확고하게 좀 자리매김을 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또 개인의 편리성을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판단이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가 하루빨리 재정비돼 안전과 편리함 사이의 균형이 맞춰지고, 역기능은 최소화하고 공유경제의 순기능은 극대화되길 바랍니다.